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바로 암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여러 질병을 정복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암을 치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면역항암제 같은 획기적인 약도 나왔죠. 하지만 종류가 얼마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항암제가 개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독가스에서 항암제가 개발되는 단서가 밝혀졌어요. 독가스가 전쟁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서부전선 연락병이었던 히틀러는 전쟁이 끝날 무렵 영국의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어요. 겨자 냄새가 난다고 독가스를 겨자가스라고 불렀죠. 히틀러는 15분마다 심한 고통을 겪었고 눈이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이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죠. 일시적으로 실명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후방으로 구성되었고 병원에서 종전을 맞이했어요. 이때 사용된 독가스가 황 머스타드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일어나기 전부터 독가스는 국제협약으로 전쟁 금지 무기로 지정되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협약은 무용지물이었죠.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에는 독가스가 사용되었을까요? 독가스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비인간적인 무기여서 서로 눈치 보며 사용하길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 같이 집단 수용소에서 대량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어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43년 12월 2일 이탈리아 동남부에 있는 도시 바리 항구에 정박한 연합군 배들이 갑자기 나타난 독일 공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38척 가운데 17척이 침몰하고 8척이 파괴되었어요. 이때 폭격받은 미국 수송선 존 하비호에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100톤가량의 겨자가스가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수료고 비밀리에 준비한 배였어요. 배가 파괴되면서 독가스가 항구를 덮쳤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1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8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급히 의료진이 파견되어 희생자를 부검했는데 골수가 손상을 받아 백혈구수자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 사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독가스가 인체에서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만 골라 파괴했어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혹시 독가스를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혈액암인 백혈병에 걸리면 백혈구 숫자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낮출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분열합니다. 분열하고 있는 과정에 암세포만 골라 죽이면 항암제가 되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독성이 큰 황 머스타드보다 약한 질소 머스타드가 백혈구 세포의 분열을 막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혈구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백혈병에 질소 머스타드를 투여하니 백혈구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백혈병뿐만 아니라 림프종과 말기 혈액암 환자도 치료되었습니다. 림프종이란 면역세포들이 종양으로 변하면서 림프조직에 발생한 악성 종양이에요. 폭격으로 인한 대창사가 암 환자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화학요법제 머스타겐이 탄생했습니다. 머스타겐을 말기 림프종 환자에게 투여하니 10일 후에 목에 있던 혹이 거의 사라졌어요. 비록 머스타겐이 암을 완전히 낫게 하지는 못했지만 수주 동안 항암 효과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화학요법을 통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1949년 항암제로는 최초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로 드러내는 방법과 방사선 외에는 없었어요. 칼로 암세포를 드러내고 방사선을 쬐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암세포까지 제거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주변 조직으로 전이된 암세포는 더욱 없애기 쉽지 않았죠. 머스타겐 개발로 화학요법제가 임상에 도입되어 암을 치료하는 세 번째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의 쓰라린 상처로 남지 않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 세계 최초의 항암제가 탄생했습니다. 머스타겐은 이후 수많은 항암제가 나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